지금부터 UGT 엔진 투어 조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너트를 풀어서 분리해냅니다. 클리치 커버를 분리해내시고 볼트에 장착되어 있는 클러치 커버 보호용 와샤 두 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러치 커버를 보호하기 위한 와샤이므로 조립 시에는 필요가 없으므로 버리시면 됩니다. 오일 가이드를 형상에 맞게 조립하시고, 이 오일 가이드는 원활한 오일 공급을 위해서 있는 부품입니다. 다음 가이드바를 장착하시고 체인 날을 장착하십니다. 체인 날은 체인 날이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날의 선단부가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클러치 커버를 조립하실 때 클러치 커버는 봉과 엔진에 있는 홀을 맞추어 주십시오. 스파이크 범퍼를 조립하시는데 저기 스파이크 범퍼에 보시면 4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40이라는 글자가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립하십시오. 너트를 채웁니다. 복스 드라이버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텐션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체인 날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텐션 볼트를 돌려 체인 날이 약간 뻑뻑할 정도까지 조여줍니다. 이때 텐션 조절은 손으로 날을 잡아당겼을 때 가이드바 홈을 넘지 않을 정도까지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너트를 완전히 체결하여 주시면 조립 방법은 끝이 납니다.